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드래프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래프트는 이제 각도를 주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구배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준다는 표현보다는 구배를 준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구배를 줄때 어떻게 하는지 드래프트를 이용해서 주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래프트를 실행을 할 건데요. 드래프트는 그냥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못 찾겠으면은 드래프트라고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하신 대로 커멘트 파인더를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드래프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드래프트에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페이스 옵션인데요. 자, 페이스 옵션 보시면, 자, 먼저 벡터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벡터. 자, 먼저 이 벡터가 의미하는 바는요, 이쪽 그 방향을 0도로 놓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클릭하는 벡터가 0도다 라는 기준 각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각도가 이런 식으로 몇 도가 들어간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도를 이 Z축을 기준 각도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각도를 Z축으로 잡고요. 이제부터 Z축 방향 이 방향이 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이거는 기준면이에요. 기준면. 그래서 기준면.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위에 있는 이 블럭을 제가 각 구배를 좀줄 건데요. 이 녀석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준면을 요면을 잡을 거예요. 이면. 그래서 이면 잡고, 자, 그다음에 이 페이스 투 드래프트, 이 면이 이제 실제로 이제 구배가 되어지는 면이죠. 그래서 내가 구배를 주고 싶은 면은 이면이다 선택을 해주시면요, 기준면 쪽 모서리는 고정이고요. 이제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요. 구배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씩 이렇게 구배를 줄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방향도 가능해요. 동시에 여러 방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시면 한 번에 면을 다 잡아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각도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각도를 주시면 돼요. 구배를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옵션은요, 엣지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값을 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방식의 옵션을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지만 사용하는 약간 그런 방식은 미세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굳이 뭐 이것저것 쓰실 필요 없이 편하신 거 하나 잡고 그냥 쓰시는 게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 각도가 어디냐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또 마찬가지로 Z축을 0도로 잡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각도를 주고 싶은, 구배를 주고 싶은 모서리를 선택해요. 여기서는 저는 여기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면 이 기준 각도가 0도고요. 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요, 역구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양수로 주시게 되면은 이제 순구배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뚝쭉쭉쭉 주실 수 있어요.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기화 버튼 한번 누르고요. 탄젠트 투 페이스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금방 뭐 페이스 요걸로 했을 때 구배를 주시면요, 기준면이 잡고 이렇게 주시면 각도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탄젠트 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고 이 면이
이렇게 구배가 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 탄젠트 한 부분이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이 이렇게 각도를 주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투 페이스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벡터는 기준 각도입니다. 영도가 어느 방향이냐? 저는 역시나 Z축 방향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페이스. 저는 이제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을 어떤 면을 잡으셔도요,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여기를 잡으셔도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각도를 주고 싶은 방향, 이 위에 이 탄젠트 한 부분이 기점이 돼서 이 녀석이 이제 튀어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각도가 예전 금방 제가 해드렸을 때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이 녀석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한 부분이 기점이 돼서 하실 때는 탄젠트 투 페이스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팅 엣지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Z축 방향을 0도로 삼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파팅 엣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파팅 면이라고 하는 걸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금형에서 이제 주로 쓰는 용어예요. 파팅 면이란 뭐냐? 우리가 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걸 보면, 예를 들면 그한 가운데쯤에 아주 가느다란 어떤 선 같은 게 하나씩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붕어빵도 보시면 상형과 하형을 덮고 그다음에 열을 가해서 붕어빵을 굽잖아요. 그랬을 때그 붕어빵 한 가운데에 이 상형과 하형이 동시에 만나는 그 면을 파팅면이라고 하거든요. 상형과 하형이 만나는 면. 그래서 파팅면 자리에는요, 아무리 금형 기술이 좋아도요, 아주 미세하게 파팅면이 남아요. 그래서 금형 기술이 좋으면 좋을수록 파팅면이 정말 눈에 잘안띌 수준까지는 가는데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붕어빵도 보시면 한 가운데 밀가루가 살짝 삐져나온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뭐 깎아서 털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이 파팅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팅면이라는 것은 상형과 하형이 만났을 때 플라스틱이 그 상형과 하형의 그 파팅면, 그 미세한 틈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세한 틈새가 만나는 그런 면들을 파팅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팅면을 기준면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모서리를 이제 구별을 줄때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어요. 각도를.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페이스나 엣지를 주로 쓰는데, 얘네들은 사실 그렇게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그래서 페이스나 엣지를 쓰셔도 되고,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이 편하다고 하신다면 이것들을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구배를 할때 구배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제가 크게 이유를 두 개를 잡아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구배를 주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제품을 차곡차곡 쌓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이게 만약에 직각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차곡차곡 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우리가 그 종이컵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쌓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주는 방식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금형, 제가 이제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금형에서는 이제 그 사출할 때 금형의 형틀에서 제품이 잘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금형 표면이 이렇게 그냥 각도가 없이 직각으로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 제품이 이렇게 딱딱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이
그 사출할 때 많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냥 잘안 빠지고요. 많은 힘을 줘야 돼요. 왜냐면 벽과 벽이 전부 다 마찰력을 일으켜서 잘안 빠져요. 자, 근데 금형을 약간 구별을 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요. 이게 처음에 힘만 탁 주게 되면 살짝만 이제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확 빠지게 돼요. 이렇게 열려지면서. 그래서 구배가 아예 없는 제품보다는 구배가 있어야 취출이 잘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구배가 또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이제 구배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으면은 또 금형에 연관돼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에는 그 드래프트 구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